맹수들을 만날 텐데요. 자, 맹수들이 뛰어날 수 있도록 하나, 둘, 셋을 외치면 큰 소리로 열렬한 나이트 사파리라고 외쳐 맹수들을 깨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외쳐주세요. 하나, 둘, 셋! 드디어 나이트 사파리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로 보실 친구들은 밤의 최고의 포식자 한국 호랑이입니다. 호랑이의 시력은 밤이 되면 인간의 6배로 향상되기 때문에 더욱 무서운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이 최고의 활동 시간인 만큼 자기들의 영역을 지키고 침범을 막기 위해 긴장된 상태로 이곳저곳에 영역 표시와 경계를 쓰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이렇게 활발한 호랑이의 모습, 이곳 나이트 사파리에서만 보실 수 있는 특별한 모습입니다. 야생에서의 호랑이, 하루에 20시간 정도 잠으로 보낸다고 합니다. 가장 활발한 시간이 바로 지금입니다. 이 시간 동안 호랑이는 자신의 영역을 순찰하고 사냥도 하면서 호랑이는 먹잇감을 발견하며 아주 조용히 조용히 다가가 빠른 스피드로 달려들어 먹이에 목을 노려 사냥을 합니다. 호랑이의 입은 날카롭기도 하지만 무는 힘이 강해서 먹잇감에 촉출을 끊어내다 질식시킬 수 있습니다. 호랑이의 놀라운 사냥과 하나 더 몸집이 큰 먹이의 경우 물속으로 끌고 들어가 익사시켜 잡아먹기도 한다고 합니다. 과연 머리도 영리한 최고의 사냥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사라져버린 호랑이들, 왜 사라지게 되었을까요? 첫째는 인간들의 호랑이 사냥, 둘째는 호랑이가 살 땅이 없어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난 100년 동안 호랑이가 살던 서식지의 96%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곳 사파리 서식구역에서는 호랑이를 번식하고 보존하여 야생에서 호랑이가 사라질 경우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멋진 갈기로 태양을 상징하는 동물 사자를 만나보러 출발해 보겠습니다. 사자들이 낮에 사냥하는 모습을 다큐멘터리에서 많이 보셨기 때문에 혹시 호랑이랑 다르게 잠을 자고 있지는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걱정은 여기까지. 밤이 되면 사자들이 더욱 신나게 힘을 과시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더욱 활발한 사바나의 모습이 연출되는 시간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 나이트 사파리의 핵심 아프리카 사바나 서식구역으로 들어가 봅시다. 이런 오른쪽을 봐주십시오. 여기 하이에나가 있네요. 사자와 다툼이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요. 사자와 하이에나는 아프리카 사바나에 같이 살면서 같은 먹이를 사냥하기 때문에 경쟁하면서 사이가 아주 나쁜데요. 서로의 새끼를 발견하면 지첩시 제거한다고 합니다. 자, 오늘 밤에 둘 사이에서 싸움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이러한 둘 사이의 나쁜 관계는 무려 12,000년 전인 플라이스토세 시대에도 있었다고 하니 더욱 걱정이 되네요. 자세히 보니 지금 하이에나들이 사냥에 성공해서 뼈다귀를 먹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하이에나들이 아프리카에서 얼룩말을 사냥하면 단 25분 만에 해체쇼가 모두 끝나고 바닥에는 핏자국만 남는다고 합니다. 정말 차갑고 냉혹한 사냥꾼들입니다. 무려 사냥하는 하이에나들, 개떼처럼 달려든 뼈도 못 죽인다 같은 표현들은 개들이 아닌 하이에나에게 너무 딱 맞는 것 같은데요. 나이트 사파리 트랙, 이제 본격적으로
사자들 무리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이트클럽의 정점, 맹수들이 사냥한 모습을 다양하게 만나볼 수 있는 것인데요. 오른쪽을 봐주십시오. 사람들이 사냥에 성공한 것 같습니다. 먹잇감을 다 먹고 남은 가족을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직접 사냥을 한 것은 아니고요. 맹수들은 뭔가 뜯고자 하는 본능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사육사들이 특별히 생가죽을 준비하여 사자들의 본능을 깨워주는 인리치먼트를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자도 다른 맹수들과 마찬가지로 밤에 사냥하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특히 사자가 사는 아프리카 초원 지역에는 그늘이 별로 없기 때문에 한낮에 사냥하는 것이 더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자파랭이는 주간끼 낚긴 나서 낚긴 나서 주간끼도 낚긴 나서 에버랜드 사자라고 하면 굉장히 얌전하고 싸움도 하지 않을 거라 많이들 생각하시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투쟁이 벌어진답니다. 오늘은 낮에는 볼 수 없었던 사자들의 싸움의 흔적을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사자들의 콧잔등과 등쪽을 보시면 발톱 스크래치가 얼마나 많은지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무리 생활을 하는 사자들은 자기의 서열과 암컷을 차지하기 위해 크고 작은 다툼이 매일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은 맹수의 본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자들이 가젤 사냥에 성공했군요. 사자들은 무리를 지어 사냥을 하는데요. 먹잇감의 종류에 따라 사냥하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가젤과 같이 작은 먹잇감을 사냥할 때는 몰래 숨어서 기다렸다가 가까이 다가오면 덮쳐서 사냥을 하고, 버팔로와 같이 몸집이 큰 먹잇감을 사냥할 때는 몸을 숨기지 않고 무리가 먹잇감을 포위하며 사냥을 한다고 합니다. 사냥에 성공하면 우선 먹잇감의 척추를 끊어 마비 상태로 만들고 입과 코 쪽을 물면서 질식을 시키게 됩니다. 주로 암컷이 대형을 쪄서 사냥을 하고, 수컷은 사냥보다는 영역을 지키는 역할을 많이 하는데, 사자의 세계는 매우 위계가 엄격해서 가장 서열이 높은 수컷이 먹이를 먼저 먹고 서열에 따라 차례로 사냥한 먹이는 더 먹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부위는 내장으로 내장부터 먹고 나머지를 먹게 됩니다. 사바나 서식구역 사장 사파리 재미있으셨나요? 낮에는 볼 수 없었던 여러 가지 사냥의 모습과 흔적들 많이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이번엔 어떤 맹수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나이트 사파리 다시 출발합니다. 이번엔 정글북의 실제 주인공 한국 호랑이와 같은 듯 다른 외모의 소유자 인돌 벵갈 지역의 고양인 벵갈 호랑이를 만나보겠습니다. 우리나라 호랑이와 어떻게 다른지 움직이는 호랑이를 직접 관찰하며 함께 찾아볼까요? 한국 호랑이와 다른 점을 찾아보셨나요? 한국 호랑이의 줄무늬가 모두 이어져 있다면 벵갈 호랑이는 줄무늬가 끊어져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벵갈 호랑이는 포우지만 인도에서 온 친구들이기 때문에 털의 길이가 짧고 몸집이 작은 것이 특징입니다. 조심하십시오. 한국 호랑이에 비해서 덩치는 조금 작지만 여전히 사냥 본능은 엄청납니다. 이제 막 잠에서 깬 호랑이들은 아주 가끔 우리가 탑승하고 있는 트램에다 영역을 표시하기도 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호랑이들을 봐주십시오. 태어난 지 1년 반 정도밖에 안 되는 어린 개체들.
두빛과 라레라는 친구들입니다. 웨인스들의 빠른 성장 속도 실감이 되시죠? 호랑이들은 보통 두 살 정도면 어미로부터 독립을 해서 스스로 살아나가기 때문에 이제 거의 성체로 자라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호랑이의 안강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운이 좋으면 빛의 방향에 따라 더욱 밝게 빛나는 우리 호랑이들의 안강을 보실 수도 있는데요. 야식에서 밤에 호랑이를 만나면 자동차 헤드라이트인가 하고 헷갈릴 정도로 아주 크게 보이고 엄청난 공포가 밀려온다고 합니다. 야행성 동물의 눈 안에는 휘판이라는 층이 있는데 휘판이 빛을 반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빛을 비추면 안광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빛이 적은 곳에서도 빛을 모아서 잘 볼 수 있게 하는 장치라고 합니다. 이번에 전설 속 동물 신비한 백호를 만나볼까요? 신비 동물 백호의 검은 줄무늬를 자세히 보시면 검지 않고 초콜릿 색이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눈의 색상은 신비한 사파이어 같은 은빛을 띠고 있는데 백호들은 인도의 야생에서 발견된 하얀 호랑이가 시조로 안타깝게도 야생에서는 그 흰 빛깔 때문에 먹잇감에 눈에 빨리 띄기 때문에 사냥 성공률이 좋지 않아 살아남기에는 불리해 동물원에서만 살고 있죠. 신비의 동물 백호, 백호의 눈과 마주치면 아주 좋은 일이 생긴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어둑어둑할 때 백호의 눈을 마주친다면 더 좋은 일이 더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특별히 나이트 사파리를 찾아주신 여러분, 백호의 눈을 보면 좋은 기운 많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우와, 반딧불이다. 우와, 반딧불이다. 반딧불이. 우와, 난 찍어야겠다. 자, 이제 나이트 사파리 마지막 하이라이트 곰 친구들 만나러 갑니다. 곰은 밤에도 낮에도 모두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동물입니다. 맞아. 그런 것 같았어. 나도 그런 것 같았어. 나도 그런 것 같았어. 그래서 일부러 오늘 한번 보려고 오는 거야. 너는 밤에 보고 올 거야. 첫 번째로 만나는 곳 오른쪽에 있는 반달 가슴곰입니다. 천연기념물 329호로 지정되어 있는 친구이며 가슴에 반달 모양의 흰색의 털을 가지고 있어서 반달 가슴곰이라고 불립니다. 반달 가슴곰은 몸집이 작기 때문에 커다란 동물은 사냥하지 않습니다. 즐겨 먹는 먹이는 도토리, 산딸기 등의 열매류, 어린잎이나 새순, 나무, 곤충들이고 동물성 먹이는 개구리나 뱀 같은 작은 동물을 잡아먹습니다. 한때 우리나라 야생에서 완전히 사라졌던 반달 가슴곰은 복원 노력 끝에 지리산에 안정적으로 다시 살고 있습니다. 이제 유라시아 대륙의 지배자를 만나볼 차례입니다. 유라시아 불곰 또는 유럽 불곰이라고도 불리는 이 친구들은 몸길이 3m, 몸무게 최대 300에서 500kg까지 나가는 거구의 몸집을 자랑합니다. 곰 친구들은 덩치가 커서 미련하고 둔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대단히 영리하고 순발력 또한 뛰어납니다. 지능이 4살 어린이와 비슷하다고 합니다. 숲에서 곰을 만나면 곰이 덩치가 커다랗기 때문에 느리다고 예상하고
빨리 뛰어 도망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사나이 우사인 볼트가 냈던 최대 순간 속력이 시속으로 하면 시속 45km, 공들은 보통 시속 50km로 달린다고 하니 공들이 얼마나 빠른지 아실 수 있으시겠죠? 자, 지금 사파리 곳곳에 사육사들이 만들어 놓은 여러 놀잇감들을 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이처럼 영리하고 신체 능력도 좋은 곰들을 위해 사육사들이 매일 놀잇감을 제공하는 인지지능과 많은 동단거리와 인지자극을 위한 긍정 강화 훈련으로 세밀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을 보시면 작은 곰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들은 아기 곰이 아닌 암컷 곰들입니다. 암컷 곰만 있는 이곳을 일명 비너스존이라고 합니다. 어머나, 서 있네. 그런 이유는 암컷들을 찾아하기 위해서 수컷들이 암컷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컷들은 암컷이 아니라서 암컷을 보이고 뭐 차영상에 바로 지금 가을은 곰이 양을 비축하는 시기입니다. 하루 종일 먹이를 찾고 먹는 채집 활동을 하게 되는데 실제 야생에서는 적극적으로 사냥을 하는 경우는 적고 먹는 것이 70%는 각종 열매, 물고기, 곤충이라고 합니다. 저렇게 큰 곰이 썩은 나무 껍질을 벗겨 그 아래에 있는 벌레 유충이나 개미집을 먹는 것이 참으로 귀엽습니다. 하지만 사냥을 할 때는 아주 무서운데요. 지금 보시는 물곰은 앞발 힘이 아주 세서 작정하고 사냥감을 지내야 척추가 부러진다고 합니다. 목 뒤나 주둥이를 물기도 한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아주 무섭죠? 왼쪽을 보시면 사육사들이 철로 만들어 놓은 놀잇감이 매달려 있는데요. 곰들이 몇 번의 앞발질로 저렇게 엉망으로 만들어 놓았답니다. 참고로 아까 만나봤던 벵갈 호랑이의 앞발로 치는 힘은 800kg, 한국 호랑이는 900kg, 불곰들은 무려 1200킬로의 앞발로 치는 힘을 가졌다고 하니 정말 무시무시하죠? 곰은 사냥을 하게 되면 한 번에 먹는 것이 아니라 인기나 나뭇가지나 흙으로 덮어서 숨겨두고 며칠에 걸쳐서 먹는데요. 냉장고에 보관하듯 온도가 낮은 흐르는 물속에 보관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역시 곰들의 지능은 대단합니다. 이제 나 혼자 끝났네. 많이 먹은 것 같아. 끝났네. 자, 곰을 마지막으로 사파리의 밤에 맹수들을 모두 안전하게 만나봤습니다. 사파리 월드에서 새롭게 선보인 나이트 사파리 트랩. 여러분 즐거운 시간 되셨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밤에는 평소와는 다른 또 다른 매력을 많이 느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사냥에 특화된 최상의 포식자들, 밤을 지배하는 멋진 맹수들이 야생에서도 행복하게 살아가는 날까지 에버랜드 주토피아가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남은 시간도 환상의 나라 에버랜드에서 더욱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리시기 전 잊으신 소품이 없으신지 다시 한번 꼭 확인해보시고 완전히 정차할 때까지 저에게 착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한 와일드트랩의 캡틴 나이트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